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투쟁이 며느리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살짝, 아주 살짝 주작비리 나긴 하는데 또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얘기해요. 제목, 나는 걸그룹 출신이라 얼굴이 엄청 이뻐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아니라 그 망할 여우 같은 형님만 이뻐합니다. 원제, 며느리 편애하는 시어머니와 여우 같은 형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랑 망할 형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2년 전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저보다도 9살이나 어린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보는 날 저보다 한참 어린 그 사람을 형님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불편함? 그 거지 같음. 그래서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여하튼 당시 직업은 승무원이었고요. 지금은 학원에서 승무원들 양성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 딱 처음 볼 때부터 그랬어요. 아이고, 애가 센스도 있고 말도 이쁘게 하고 얼굴도 이쁘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는데 내가 더 이뻐. 문제는 지금도 그래요. 어머님은 형님만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머님이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시면 꼭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아이고, 집에 인스턴트가 왜 이리 많냐, 맨날 라면만 먹냐. 그리고 또 제가 요리하는 걸 보시면 꽁꽁이 너는 참 살림이 너무 안 난다 등등등 오만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아시죠. 거기다 저희 남편은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우리 그래도 잘 살아 대충 이렇게 막 그때그때 웃어 넘기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엄마를 말릴 생각은 안 해요. 아, 물론 저희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 뭐 저도 바보는 아닌지라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직업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애가 의사 아들인 벌어다 주는 걸로 돈으로 그 돈으로 호강을 하네. 딱 이런 심보에서 그러시는 거겠죠. 뻔해요. 참고로 저는 과거 걸그룹 연습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가 워낙 작았고 거기다 데뷔가 두 번이나 무산되는 바람에 결국엔 그 꽃같은 20대를 연습생과 알바로만 전전했었는데요. 결국 뭐 저희 부모님의 강한 설득에 포기를 하긴 했죠. 그렇게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난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제 사정 다 알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던 사람. 네, 저도 알아요. 분에 넘치는 결혼인 거 알고요. 남편 덕에 골프도 치고 좋은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엄청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한 번씩 저러실 때마다 정말 너무 속상해요. 이뻐하진 않고.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 어린 형님까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참 힘들게 하네요. 참 이상해. 굳이 안 해도 되는 오바를 하고 사탕발림 행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를 되게 성의 없고 무뚝뚝한 그런 정 없는 며느리로 만들어버려요. 자꾸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아, 어머님은 연보라색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우리 어머님 쿨톤이신가 보다. 아버님 이렇게 입으시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등등등 막 오글거리는 립서비스 있잖아요. 진짜 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매번 하더라고. 그러면 또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냥 막 사르르르 녹아요. 막 이뻐서 어쩔 줄 몰래 하시고 특히 지난 모임 땐 시댁에 갔더니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영 안 좋은 겁니다. 그랬는데 또 이 나이 어린 형님이 거길 나서요. 일단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더니
어머님, 아버님도 어머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 폰에 어머님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여우짓을 해가지고 그러다 결국 시부모님 분위기 좋아지니까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 아버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이고, 큰 며느리가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말이야. 그러다 또 한 번은 어머님이랑 단 둘이서 미술관을 다녀갔었나 봐요.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라는 게시글을 보니까 가방이랑 코트 사진이 보이는데 진짜 괜히 봤다 싶었고요. 정말 너무 서운했어요. 또 지난 명절에는 아버님 치즈케이크 좋아하시는 거 생각나서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이러지를 않나. 솔직히 자기 혼자만 튀려고 하는 것 같고 동서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이러는데 아니 지금 누구 놀리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요. 진짜 너무 얄미운 거야. 정말 아무리 봐도 가식덩어리의 여우 같은데 저희 남편은 이걸 또 귀엽다고 하네요. 딸로로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날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형님 가방 되게 이쁘던데 어머님이 사주신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이 대신 대꾸를 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 사줬다 이러시는 거. 그런데요 그 느낌이 마치 뭐랄까 왜 억울하냐 너는 네 남편이 다 챙겨주잖아 딱 이거였어. 진짜 기분이 너무 서운하고 아니 너무 서운하고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같은 날 점심 식사를 끝나고 난 뒤에 어머님이랑 둘이서 하하호호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아버님이 아이고 뭐 과일 같은 거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나이 어린 형님이 저를 슬쩍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 어머님과 대화 중이라 동서가 좀 가져올래요? 딱 이러면서 싱긋 웃는데 와 이때는요 진짜 때릴 뻔했다니까 내가. 거기다가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그래 얼른 좀 가서 썰어와라. 거기 보면 떡도 있다 가져와라. 아 정말 어른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그런 시부모님을 등에 업고 나이도 어린 게 진짜로 형님 행세를 하려고 드는데요. 이건 진짜 안 당해보면 몰라요. 기분 너무 더럽고 서럽고 짜증납니다. 이제 2년 좀 지났지만 연간 한 너댓 번은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여우짓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또 어머님이 엄청 이뻐하는 거 너무 싫어요. 두 사람 다 싫습니다. 미워요. 특히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그러면 저희 딸보다 훨씬 더 이뻐하겠죠? 내 새끼까지 밀리는 거 진짜 못 보겠는데. 아니 그리고요 저는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터놓고 말해서 형님 친정도 저희 친정처럼 평범해요. 거기다 차이나는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 한의사 만나 호강하면서 사는 거 똑같습니다.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 대우해달라고 하면 어머님이 좀 알아주실까요? 아니면 막 질투한다고 더 그런가? 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해요. 댓글 1번. 서비스직 최고 중 하나인 항공업계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는 후배를 양성하는 경력 있는 분이 어른들 마음 홀리는 거 이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이런 거는 내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공. 딱 쓰니 같은 곰탱이들이 뭔 모르고 여우짓이다 이러면서 폄훼하죠. 아니 그렇다고 너님이 뭐 노력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욕이나 할 줄 알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말해봐요. 대댓글 쓰니로 추정됩니다. 꼭 그런 형님 있는 집으로 시집가서 당해보시길. 대댓 2번. 아이고 자격지심 열등감에 모자람이 콸콸콸콸콸콸콸. 2번. 아니 어이가 없네. 의사 아들 인스턴트 라면 먹이는 저런 며느리보다야 한의사 아들이랑 맞벌이 하면서 시부모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만들어주고 때때로 나들이도 하는 며느리가 당연히 더 이쁘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뭐야. 어? 뭔가 노력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신경 끄고 사세요. 뭐 하는 거야. 3번. 아니 무슨 편에 딱 봐도 형님이 예쁜 짓을 많이 하는구만. 내가 심으라도 그래요. 나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이쁘지 의사 아들 라면이나 채먹이는 며느리가 이쁘겠냐고. 뭐 걸그룹?
그래, 뭐 얼굴은 이쁘겠네. 근데 얼굴 이쁘면 뭐해? 심보가 이뻐야지. 어? 4번. 야, 38살이면 이제 얼굴 믿을 나이는 아니지 않냐? 어? 골빈 여자, 그 정도 먹여줬으면 이제는 좀 뭐라도 해야지. 남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라도 해보란 말이야. 어? 나중에 이혼당해서 치 울지 말고. 5번. 하는 짓이 곰이면 성격도 똑같이 곰처럼 살든가. 마음에 용심만 가득. 되게 음산한 여자구만. 응? 이글쓸 시간에 치즈케이크 굽는 방법이라도 배워요. 뭐 하는 거야? 6번. 아니, 네가 우주 여신 조미나도 아니고 이건 또 뭐야? 스타 병인가? 그게 아니면 스타 병신인가? 7번. 야, 이 정신 나간 년좀 보소. 15모 글 올리면 다 편들어 줄줄 알았나 보네. 아이고, 추해라. 8번. 아니, 그럼 꼴랑 얼굴 하나 믿고 결혼한 쓰니와 얼굴과 능력 그리고 싹싹함까지 갖춘 동서, 이두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우, 거기다가 못난 질투심까지. 아니, 뭐, 그, 동서가 시집 오기 전에는 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있죠. 뭐라고 합니까? 여왕벌 뭐라고 하던가? 자기만 있어야 되는 거. 이분도 약간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연이 진짜라면, 진짜라면. 아무튼, 참, 마음이 이쁘진 않네요. 감사합니다.